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하는 군대의 목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자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과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글씨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붓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어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욕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눈눈이 무슨 일로 나를 불러내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고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보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주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저가 죽은
아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왕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줄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시리즈 68번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무슨 장이었더라? 서대반의 장, 서대반 집사의 장. 8장은 장 이름을 꼭 지으려면 뭐라 그럴까? 빌립 집사의 장. 9장은 사울, 바울의 장이 되나. 사울이 깨지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순간. 오늘은 10장에 들어왔어요. 그 10장은 또 무슨 장이라고 꼭 이름을 지으려면? 고넬료의 장. 고넬료하고 누구도 나와요? 베드로도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다. 우리의 믿음 16번째예요. 왜 소제목이 왜 계속 우리의 믿음인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기본, 롤모델, 표본은 누구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주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고넬료도 들어갔죠. 스데반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있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주인공이야. 베드로는 여러분 특이한 소제목 있죠. 베드로는 낡은 관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얼마나 놀라운 큰 종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기적적인 것은 베드로를 보라. 오순절날 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을 바울을 통해서 보라. 사도행전 9장. 완전히 박살나잖아. 깨지잖아. 가루가 되잖아.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런데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봐요. 주님의 큰 종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안에 아직도 낡은 관념이 있어. 버리지 못한 게 있어. 여러분 안에 아직도 못 버린 낡은 관념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낡은 관념이 뭐냐? 기성교회의 낡은 어떤 거야? 기성교회 사는 기도, 예배 방식, 절기 지키는 거, 설교 내용.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수준, 기도 하나만 들어봐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베드로한테만 따라가려고 멀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낡은 관념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야, 네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아직 네 관념 때문에 하나님만 하라는데 왜 못한다 그래? 이렇게 하라니까 그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걸 뭐 아직도 관념이 덜 깨진 거야. 구약은 무슨 시대? 유대교의 시대. 신약은 무슨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시대가 바뀐 것의 선구자야. 알렐루야.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옷 한 번도 안 입었어. 포함 잡지 않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운 안 입었단 말이야. 제사장이지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 광야로 나갔어. 이건 완전히 이건 이해가 안 되지요. 오늘날도 그래. 조금 튀면은 지멋대로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이단 중에 이단이게? 세례요한은? 아니죠. 사람들이 몰랐죠. 그리고 철들고 난 뒤 강야에서 30세까지 주님이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께서 계속 세례요한을 만졌는데 그 시대에 딱 맞는 종의 형태로 만들어낸 거야.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어. 여자가 낳은 종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 그런 종이 그때 필요했던 거야. 확 뒤집어야 되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확 뒤집어나고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야 되니까.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그 형태 있죠. 그 관념들. 낡은 거. 교만한 거. 오만한 거. 자기들이 최고인 줄 착각하는 거. 이거 다 둘러퍼뜨려야 돼. 내가 몇 번 그랬지.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들 다 둘러퍼야 돼. 차라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죄종들이. 베드로의 어떤 낡은 관념인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율법 시대가 아니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안 냈지 않았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어. 우리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있죠. 얼마나 확실해. 똑부러지잖아. 뭐 이 있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인쇄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정수표 아니야. 성경.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신다 그랬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그렇게 하면 성령 주신다 그랬어.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은 우리 밖에 있고 안팎으로 아주 확실해.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느낌이 왔어. 성령의 감동이 왔어.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 그 감동이. 이게 마귀는 가끔 가다가 감동을 줬다 하는데 지 혼안해서 자기가 그냥 지대로 느낀 걸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뭐 번쩍 왔대. 근데 하는 거 보면은요 가짜야. 그래서 한국에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은사 받았다 그러면요 90몇 프로가 가짜야. 그래서 믿으면 안 돼. 이 타락한 시대야.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성령의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빌립 집사야 저쪽으로 가거라.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안팎으로 다 말씀하시오. 잘 주위에서 봐요. 성령의 감동이 나는 암만 기도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어. 죽은 돌이 아니야.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과 기도를 병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오. 나도 모르게 나를 만져요.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히스기야와 같이 연장해 주셨듯이 저에게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전파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건강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예찬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기초를 놓겠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해야지. 주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셔야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내일이라도 진짜요, 오실 수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주님의 제 이름이 늦어지는 거야. 내가 몇 년 전에 월평리에서 집회할 때 나는 그렇게 느낀다. 나는 그렇게 감동받았다. 주님이 빠르면 3, 40년 뒤에, 늦으면 4, 50년 뒤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오시기 전에 표적이 있다. 순서가 있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물며 지진이 나면 뭐가 다 도망간다 그랬어? 쥐들이 다 도망간다 그랬잖아. 새들도 막 요즘 보면 바다에서 뭐 지진이 나는데 그 근방에 있는 새들이 새까맣게 다 날아가더라고. 이야, 이거 확실히 뭔가 다. 나는 계속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지구는 미쳤다. 내가 그랬어. 이건 뭔데?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지.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과 기근과 온역.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서로 싸운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조금 더 있어봐라.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럽의 10개국이 뿔, 10뿔이 일어나고 이후 10개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이제 시작이야. 러시아는 저주받은 나라야. 그러나 러시아는 멸망하고 세계가 대혼란이 오니까 그때 EU 10개국에서 10불의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지들도 도망가는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 못하면 됩니까? 감각이 없으면 됩니까? 성경이 내 안에서 팍 뜨거워지는데 천지 개벽이라는 것처럼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기도하여 성령의 느낌을 잘 받아야 돼요. 미세한 목소리부터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한 거지.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확실히 우리가 성경에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나와 같이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확실해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걸 위하여 우리는 모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행복해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참여했구나. 이야, 목사님께서 평생 40년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는데 내가 그때 내가 목사님과 함께했다. 알렐루야. 다 끝나고 난 뒤에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제일 어려울 때 주님과 발맞춰 목사님과 발맞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알렐루야. 그래서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상급이 남아있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아, 멋있죠.
이제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 생명을 다 붙고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 여러분, 참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갈 여지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항상 기도와 사랑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하자. 그래, 부족한 거 알면 뭐 안다고 말하고 끝이에요. 더 분발해야지.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셔야지. 주님이 나를 사셔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 고넬료가 오늘 주인공이 돼버렸어. 근데 고넬료를 설명을 하는데, 오,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 이것도 무슨 소리야? 이탈리아? 아, 지금 이탈리아 나라 이름인데? 그 당시의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잖아. 근데 봐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 나라가 있었어. 지금은 로마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야, 도시야. 맞죠? 이탈리아가 있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 이탈리아 안에 수도인 로마가 있고, 그 로마의 또 가운데 알맹이 하나 탁 찍듯이 알박아 놓은 것이 로마 캐토릭 본부가 거기 있어. 바티칸 시국이라 그래. 바티칸. 얼마나 좁은지 몰라. 한 바퀴 돌아봐야 십리도 안 돼. 그래도 나라야, 그것도.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마라는 나라 안에 로마 캐토릭이 있어. 아, 그 저주받는 땅이에요. 로마는 바벨론하고 같은 단어예요. 맞죠? 이따가 이제 띄우면 말하겠죠.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이 나왔죠. 제일 위가 바벨론이고 제일 밑에가 로마잖아. 제일 위가 금나라고 제일 밑에가 철의나라잖아. 제일 위가 사자고 제일 밑에가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짐승이잖아. 다 하나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가 바벨론이면 사실은 제일 밑에도 바벨론이라 되는데 이름만 바뀐 거야. 바벨론은 바릅니다. 이게 머리가 내 얼굴이 이형이면요 누가 앞만 발 이거 앞만 만져도 이거 야 내 발가락이야 내 그러지요. 그걸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비밀 성경의 비밀을 성경을 해석하는 비밀이 거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뚱아리를 일어난 거 같다고 아니지 다 바벨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 시대 어떤 시대 해가지고 끝에 가면 어떤 시대로 끝나는구나. 로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로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왜 싫어하느냐? 그게 바벨론에서부터 나쁜 게 다 나,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요, 이 세상을요, 이게 정신적으로 바벨론이 꽉 잡고 있는 거야. 바벨론, 가톨릭이 또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합쳐서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 선부는 잘 봤어요. 바벨론 둘이다.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 두 개는 죽이 잘 맞아.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놈이 적그리스도고 로마 캐토릭을 대표하는 놈이 보나마나 뭐예요? 로마 교황이지 뭐. 둘이요. 죽이 잘 맞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유럽에서 일어날 거예요. 새 나라가 일어납니다. 신로마야, 신로마. 적그리스도 이름도 그 안에 시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로마 황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암만 힘들어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그 시대를 잘 봐야 돼. 힘들게 살더라도 기도를 꺼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시대의 상황, 정세를 확실하게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났을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아우, 내가 그때 다 날렸네. 그러면 안 돼. 아,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네. 그리고 내가 기회를 붙잡음 설교했잖아요. 기회를 잘 붙잡아. 요즘 기회를 잘 붙잡아서 안 놓쳤어. 할렐루야. 후회가 없어야 돼요. 질문하는 게, 나 목사 된 거 후회합니까? 아니죠. 세상 말로 다시 태어나도. 그렇지.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런 소리 잘하잖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한다고. 다시 태어나도 난 목사야.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 주님, 제 소원을 들었죠. 소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의 종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듯이 나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의 장군인데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 잡아먹어버렸어. 통치를 하고 있었어. 본디오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님 죽인 본디오 빌라도 직분이 뭐예요? 총독이잖아.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었잖아. 헤롯 왕 아시죠? 근데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군대 중에 100명씩 여러 군대가 내걸 여파송하고 적에 맞고 무슨 일하고 여러 가지 한 군대 다 모였습니까? 아니지요. 그 100명을 거느린 부대의 장이야.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래. 오늘날 말하자면 대대급이야. 아 근데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야? 로마 군인 장교야 말하자면.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건세가 쎘겠어. 폭정이라 그러죠. 얼마나 시달렸겠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세금도 막 엄청 떠들어가고. 그래 죽을 지경합니까, 근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로마 군인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기가 막힌 기적이 왔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 할렐루야. 와, 이런 걸 진짜 기적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의 나라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어우, 이것도 고넬료하고 비슷한 축복이지, 아닙니까? 난 뭐 그냥 하다가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니요. 똑같아. 아, 고넬료가요. 희한하게 로마 군대 장교인데 예수를 믿었네. 이런 기적이 됐습니까? 희한하죠. 그 경위는 이야기를 안 해놨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경건한 사람이다 일어났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사람이 됐어. 두 번째,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겠어. 할렐루야. 가장답지요. 지도력이 뛰어나죠. 세 번째, 유대인들이 보니까 되게 핍박을 받고 고통받고 막 죽을 지경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 일어났어요. 많이 도와줬어. 야, 이게 상 받을 만하네. 특이한 군인 장교가 하나 나온 거야.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야, 뭐 갈수록 뭐 엄청나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천사를 보낸 거야. 고넬료, 그 욕바에 가면은 피장 가죽 가지고 일하는 직업을 이늘 피장이라 그래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들으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 사람 보낸 거야. 그 베드로를 데려온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 고넬료는 이방인이네. 맞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미워하는 군인 장교야. 근데 이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판이야. 가정 부흥회를 해야 될 판이야. 그런데 안 갈라 할까봐 주님이 미리 부르러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깜빡했는데 환상을 보여줬어.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야. 그 안에 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막 덕실덕실해. 레위기에서 보면요, 부정한 짐승 따로 놨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따로 해놨어. 돼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뺨장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다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다 구별해놨어. 아, 근데 못 먹는 게 막 더글더글 하네. 배드라고 보니까 막, 아우, 기가 막혀. 보기도 싫어. 막 토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아우, 깜짝 놀랐네. 주님 책임지세요. 주님 먹으라 해서 나 먹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되는데, 아니요. 나 절대로 이런 거 못 먹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의 낡은 관념을 가졌다는 거야. 이방인들을 전도해가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방인들을 못 먹는 짐승 취급했지. 부정한 짐승 취급했지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심지어 같은 유대 땅 안에서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잖아. 그 안에서도 벌써 차별했잖아. 아우, 그 부정한 짐승만 덕실덕실한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다. 도저히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주님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바뀌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못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낡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이 아직도 깊이 박혀 있다는 거야.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야. 성령은 받았지만 뭔가 안에 찌그게 남아있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럴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아니 세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이나 내려갔다 잡아먹으라 했는데 세 번 다 거절했네. 근데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사람이 왔는데 코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달래. 가만히 생각해 아차 싶은 거야.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 내가 보냈다. 따라가거라. 그래서 갔는데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요. 참 얼마나 적극인가 봐. 가족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은 거야. 아는 사람 다 부른 거야. 오라니까 안 올 수도 없죠. 백부장이.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4, 50명은 왔을 거다. 난 느낌이 그래. 이보다 더 넓은데 고넬료 집이. 백부장이니까 집도 크겠죠. 촤악 이제 앉아가지고요. 베드로라는 주님의 큰 종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베드로가 오니까요. 고넬료가 그 로마 장교가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뿌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취급도 안 하던 로마 장교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은혜를 받았어. 주의 큰 종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설교가 들어가는 거야. 놀라운 설교예요. 복음의 핵심. 주 예수를 말하는 거야. 알렐루야. 주 예수. 자 봐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군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예수.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39절 끝에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지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를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다 나와. 알렐루야. 42절 중간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 그분은 장차 오실 재판장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양과 염소로서 양쪽에 줄 서야 된다. 계속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구약에서 이분을 증거했다.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고 말이에요. 칭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 아, 베드로가 막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난리가 난지 아시는 분? 성령이 갑자기 막 강제로 성령이 내려온 거야. 그러지 앉아있는 4, 50명이 막 난리가 났어. 설교를 못해 지금. 막 방언이 터지고 춤을 추고 회개를 하고 뒹굴고 막 주여 이름을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 이야, 이거 특이한 경우예요. 원래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건데 여는요 바뀌었어. 이런 걸 성경의 예외라 그래요. 아, 말씀을 하는데 막 성령이 막 내려오는데 난리가 났어. 그래서 봐요? 몇 절을 봐야 돼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전도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전에 구원 한 사람도 안 받은 건 아니야.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거야, 이제. 응?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줘. 막 엄청 놀란 거야, 유대인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 아,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연결되지요? 연결되잖아. 와, 나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민족 말고 전부 이방인이라 그랬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랬어. 선민. 그래서 그게 모세 오경에 의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됐잖아. 아,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종입니까? 아,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침례 줘야 되잖아. 아, 여러분 종들이 시원찮으면요 성령 받아도 바로 그 즉시에서 침례 줄 줄도 몰라. 그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요 성령 받는 거 보고 바로 47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줌을 그만이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 캬, 멋있잖아. 아주 바로 끝장내버리잖아. 아, 명쾌하잖아. 아주. 지질 끌지 않잖아. 구원받은 사람들 빨리 구원받아라 이거야. 보통 보면 헛소리 하는 게, 아, 뭐 좀 알아야지 세례를 받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세례. 안 믿으면 세례 못 받는 거고, 암만 시간이 지나도 성경을 뭐 읽어도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아, 지금까지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 받으면 바로 침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먼저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래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 구원받는 것과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이 딱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인을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침례를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근데 내가 그랬잖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 중심이 아니야. 베드로가요. 지금 잠깐 설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7번을 말했어요. 대단해. 오늘날 기독교는 중심에 예수가 전혀 없어. 설교하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야. 딴소리하고 있어. 빗나갔어. 예수로부터. 죽은 교리. 그거 가지고 구원 못 시킵니다. 낡은 전통. 그거 가지고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아, 구원 못 받아요.
오만한 그 바리새인들 같은 그 교만, 정통,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래요. 베다니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오늘날에는 마르다 비슷하면서 마르다보다 못하지, 오늘날 교회는. 외형만 부풀리고, 숫자가 뭐 얼마나 뭐 많니. 절기도 쓸데없는 절기, 생명력이 없는,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켜지키고, 필요 없는 행사. 아무 의미 없는 행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일 제일 부지런히 제일 많이 한대. 너무 큰 착각이야. 낡은 관습과 낡은 사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자꾸 줄는 거 아니야. 우리 뭐 한창 은혜 받을 때 80년대 막 1200만 명이래. 아우, 뻥을 얼마나 쳤는지. 이쪽 있다가 저쪽 교회 옮기면 양쪽 교인이 두 명이 돼. 저쪽 다니다 또 한 번 더 옮기면 교인이 세 명이 돼, 한 사람이. 그래, 나중에 1200만까지 됐어. 내가 보기엔 지금요, 교회 정상적으로 기독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700만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가요. 캐트릭주의, 캐트릭 사상에 물들었어. 근데 몰라. 그게 정통인 줄 알아.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 내에도 이게 무당인지 귀신이 가렸지 하는 행사. 결국 베드로가 깨졌죠. 우리도 낡은 관념을 버리고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주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우리도 뭔가 많이 바뀌어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손에서는요, 뭔가 낡아져. 신선한 맛이 없어져. 낡으면요,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요, 타락을 해요. 유대교가 그랬어. 가톨릭이 그래.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 기독교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 어느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디가 교회 시대 잘 아시잖아.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최악이야. 그 여러 교회들의 나쁜 건 다 뽑아가지고 그 라오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 야, 말씀과 기도가요 절대로 부족한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 베드로도 예수를 계속 말했지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깨지고 나는데 즉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해야 돼. 분초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영 안에서 불러야 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그리워하며 마리아의 눈빛과 같이, 마리아 중심과 같이 그분을 불러야 돼요. 부르면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불렀는데 오시는 분은 성령이야. 가르도록 충만해져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지니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계속 진보해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면요. 성장이 멈추는 거야. 가수원으로 말하면 심어놓고 3년, 4년, 5년 기다렸는데 이거 열매가 안 맺는 거야. 그거 찍어버리라 그랬죠. 불태워버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잘 자라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내 부족한 게 뭔가 작고 매일 돌아보고 발을 씻고 매일 자백하고 매일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요 찌꺼기는 자꾸 걸러내고 썬뿌리는 뽑아내고 작은 돌 큰 돌 자꾸 추려내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느낌이 여기 오게 돼 있어. 양심이 찔리면 바로 자백해야 돼요. 끌고 나가면 안 돼.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해야 돼. 명쾌해야 돼.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자, 권위력 얼마나 훌륭합니까? 베드로가 4번 예수를 말함으로써요. 그 집 가족들 다 구원시켰잖아요. 예수. 지금 딴 얘기 했으면요. 그 성령이 내려오지도 않았어. 맞습니까? 설교 시원찮은데 성령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해가지고 성령이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 안에는 성령, 밖에는 성경, 거기다가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그냥 춤추고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했는데 미지근하다. 이건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시대를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아주 그런데 그 영혼은 공고하다. 가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련하다. 불쌍해 죽겠어. 가난하고 헐벗었어요. 눈이 멀었어. 뭐 보이는 게 없어. 영적인 눈이 멀었어. 사도 바울같이 눈에 다 비밀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안 보여. 영적 세계가 안 보여. 눈물 이거 벌거벗었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 주님 보시기에 차마 못 빠져. 벌거벗었대. 알몸이야. 사람들 제일 창피한 게 알몸이 제일 창피하잖아. 여러분 여자들이 특히 생각해봐요. 알몸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홀딱 벗었대. 못 봤대. 치부를 드러냈다 그 말이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한 거야.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 옷을 그래서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어야 돼. 세상에 나쁜 건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 모였어. 우린 여기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날샌 고기와 같이 차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고 이 시대의 1등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배단의 마리아 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최대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활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반드시 책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게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드디어 승리하여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됩니다. 기대하세요. 그 날을 생각해봐요. 주님 만나는 날을 한번 그날을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날을 위한다면 우리는 계속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줬죠. 그 다니엘이 해몽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의 도표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머리가 큰 신상을 받는데 금, 그 다음에가 은, 그 다음에는 뭐죠? 놋, 그 다음에 철인데, 철 중에서도 이거 종아리 있죠? 종아리 와서 끊긴 거야. 그게요? 끊긴 게 벌써 2000년 넘었어. 2000년이 됐어, 벌써. 그래서 종아리 와서 끊겼잖아. 이방인의 때. 이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이면서, 다른 말로 신약시대이면서, 성령시대이면서 교회시대예요. 이제 유대교는 지나갔어. 부지런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의 때도 얼마 가니까 끝.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때. 끝.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아요. 주님이 오셔요. 여러 가지 먼저 일어나는 표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는 이 계시를 보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확실히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시대가 쭉 가서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조금 더 있으면은 발가락이 10개지요.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후 10개급 10불 저 그렇다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7머리의 10불이고 적그리스도도 7머리의 10불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요점만 딱 빼가지고 도표로 그려놨어요. 이건 제목이 뭐예요?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야. 복잡하게 안 하고 아주 그냥 딱 간줄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는데 7일에는 7일이 7749년이죠. 성전, 성벽 다시 재건이 돼. 준공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성벽이 준공되고 난 뒤에 62일이 지나면은 주님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죠.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지는 거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거예요. 중간시대,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적그리스도 출현하기 직전에 요 살고 있어.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성도의 환란을, 그 다음에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성도의 환란 끝에 주님은 공중에 오셔가지고 알곡들, 주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땅은 대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그게 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은 뭐예요? 성도의 환란 때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대환란의 때예요.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를 설명한 겁니다. 아까는 뭘로 설명했죠? 다니엘이 해몽한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통해서 시대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때 이방인의 때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건 옆으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9장 27절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우리들이 잘 점검하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요 잘 유지, 신앙을 유지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과 관계되는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많은 순환을 겪었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라는 게 여기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발표고 있습니까? 안 발표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이방인들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 지금 현재는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는 유대인들이 못 차지했는데 1967년에 6.1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지고 그 땅을 회복을 했어. 그래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예루살렘 그 성지 있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터 있지. 지금은 이슬람교 그 지붕을 통 황금돔으로 한 이스라엘 사원이 있잖아. 이슬람교 사원이. 그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차지해가지고 지키고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은 현재 이방인들에게 안 밟히고 있어. 그렇지만 뭐가 찝찝한 게 하나 있느냐? 그 황금돔 사원에 이슬람 교인들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거는 뭐 약간 좀 이상해. 완전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못 들어갔지. 희한하게 됐죠. 땅은 차지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터에 이슬람교를 지어놔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는 거야. 알라신이라고 하면서. 야, 이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야. 근데 요거를 해결하는 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걸 해결해버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환영을 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그 지금 황금돔 사원 나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걸 철거해가 딴 데 옮겨가지고 더 좋게 지어줘.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자리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성전이 지어져. 아,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그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가 정말 눈앞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실제로 지내. 이 구약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중간 1260일이 됐을 때, 이거 봐, 1260일 써놨잖아요. 요새까지. 여기서 제사를 못 지내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적그리스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참패해. 3분의 1이 죽어. 그 다 도망가. 그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